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 5개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독일에 선교 나가서 진정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속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선교하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귀한 선교사에게 함께 하실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 큐티 나눔하며 연습할 장소는 이곳 미국 미시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는 미국 213-284-4111입니다. 요수아 9장 개혁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오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We are now in your hands. Do towards whatever seems good and right to you. Whatever seems good and right to you. 당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옳은 대로 행하라고 하였음 바로 방금 전에 하였던 말씀입니다. We are now in your hand. 지금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다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신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So Joshua saved them from the Israelites and they did not kill them. They did not kill them.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브나이스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That day he made the Gibeonites with cutters and water carriers for the community and for the altar of the Lord at the place the Lord would choose. And that is what they are to this day. 여기서 Gibeonites, woodcutters, and water carriers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로 그 회중을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위해서 그들을 특별히 그 물 긷는 자들과 나무 패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종으로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는 쓰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그런 종이 아닌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